4월 17일이 아니라 18일이네요. 자, 어제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마이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종목 중에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카페를 방문하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친 종목 아남전자인가 아남전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녹음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다시 녹음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손실을 내실 수 있는 건데요. 자,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대해서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전체 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붉은 태양 실전 주식 수익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들어오셔서 요거는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주식 투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전업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장인처럼 매수를 해놓고서 기다렸다가 그 주식이 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매수를 했다가 값어치를 바라고 고가로 막 급반등이 올 때 그때 매도 쳐서 수익 실현하는 게 주식시장의 투자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뭐 한 10~8%. 그리고 이 고점이 아까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남전자가 저희 카페에서 이게 500%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유, 1200%네요. 1280% 올랐다가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한 겁니다. 1280% 올랐다가 이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마치고 급반등이 다시 오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 이게 바닥이 얼마입니까? 바닥이. 자, 한번 여기 이렇게 보시면 120%, 187%, 120% 이렇게 나오죠. 저희 카페에서 아남전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건 저희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했냐면요, 2013년도 2월달입니다. 2013년도 2월달 이렇게 보시면 아남전자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아남전자 주가 예측 정보. 자, 이 종목은요, 이게 저평가 종목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재무구조는 영 조금 아닌데, 재무구조는 영 조금 아닌데 차트상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고 매수를 하실 때 이게 저평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막 올인 터뜨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아직은 재무구조상 봤을 때 그래도 매수하는 구간이 400원대에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월 27일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한 반등이 오니까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2014년도 조정을 거치고 재반등이 옵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바닥 매수 이후 12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이거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120% 올랐다가 주식이 빠지는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홀딩해라. 이 주식은 120% 먹고 끝날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187%의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몇 푼 수익에 기다린 세월을 덜러덩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450원대입니다. 야, 450원대면 여기가 450원이죠. 자, 여기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여기가 2월달입니다. 2월달. 2월달이 여기네요. 474만원. 이게 매수 단가입니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추천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1280%까지 올랐다가 개미들을 1280%까지 끌고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하락 조정을 시키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개미들 무덤 속으로 처박아 두는 그런 패가망신을 할 확률이 높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가 반등권을 몇 푼 먹자고, 물론 이게 뭐 5,8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건 주포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위험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종목이 480원짜리인데 480원에서 지금 1280%가 올랐는데 이걸 몇 푼 먹자고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말아먹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지금 분석 시황을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고 좋은 종목을 자 한번 보십시오. 파인디엔씨 이거 자 현금으로 매수한 거 1025.95% 수익 낸 거고요. 946% 수익 낸 거고 파인디엔씨 요거는 전부 다 신용으로 한 달 동안 매집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 이거보다는 평균 단가가 높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요. 자, 주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전문적으로 주식을 이제 앞으로 내가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전업 투자에 대한 교육을 저한테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작년 6월 1일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6월달에 162만원. 자, 요날 36,000원의 손실이 있는데, 자,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유럽연합, 영국에서 유로를 탈퇴를 한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브렉시트가 터진 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요날 손절을 쳤습니다. 36,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7월 달에 370. 자,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자, 수익률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주식은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면 이 정도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겸비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달, 11월 달. 자, 이렇게 한꺼번에 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1월 달 852죠. 자, 천천히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직장인들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기꾼 카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기꾼 카페들이 앉아가지고 문자 메시지 추천 보내고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회비까지 받아먹으면서 문자 메시지로 추천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것은 작년 6월 1일서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바닥주를 매수해놓고 홀딩을 해서 올린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사기꾼들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주 매수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뭐 48%, 10%,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2%, 이러다가 보면 174%가 터지죠. 자, 이 종목은요, 평균 단가가 다 3,000원, 2,000원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요런 종목은 4,100원, 4,100원, 요거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바닥주니까 신용으로 매수 땡기는 거죠. 바닥주는 절대 손절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SFC 137%, JC케미칼 116% 이렇게 터지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쭉 올라 전부 다 거의 다 빨간색이죠. 자, 파인디엔시 282%, 아까 제 1000% 수익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유땡땡땡땡. 자, 요거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한 거 아닙니까? 유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78%, 190%, 그 다음에 238%.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 손실 난 거죠? 요것도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저는 절대 손절 안 친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이것도 또한 한 종목인데, 분할 매수 들어간 겁니다. 이거랑 다 분할 매수 들어간 거죠. 신용으로. 이러다가 보면 우땡땡땡 93%, 95%, 95%.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주 싹 매수해서 SFC 278, 277, 240% 신용으로 매수 땡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고 신용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니까 반대 매매를 당할 확률을 저는 줄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신용으로 매수 땡길 땐 과감하게 매수 땡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다 이런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